안녕하세요. 미주알 고주알 시간입니다. 주식,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미주미 초이스를 생방송으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미국 증시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오늘은요, 특히 코너로 이번 한 주에 베스트 워스트 미국 주식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얘기 나누실 분 인사드리도록 하죠.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그리고 김동관 팀장 나와 계십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 대체적으로 좀 쉬어가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빅5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빅테크 주들이 움직여서 그런지 나스닥은 좀 괜찮았던 것 같네요.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살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다우가 소폭 내려가면서 약간 쉬어가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는데, 어쨌거나 지금 뭐 빅테크가 워낙 잘 가다 보니까 나스닥은 반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빅테크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소형 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네. 러셀 2000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는 걸까요? 아니면 시장이 올라갈 때 바이든이 그 대통령이 취임한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마침 취임할 때 넷플릭스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게 참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시장 분위기, 특히 빅테크에 대한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흐름들은 약간 당분간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일단은 다우나 S&P 500보다는 약간 나스닥 종목에 집중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결국 그러면 오늘도 역시 이제 나스닥의 기술주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주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강한 쪽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일단 업종별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아마 어제 밤에 그냥 아마 지나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애플이 어제 사상 최고치 139달러 찍고 내려왔거든요. 저는 어제 네네네네. 3.67%의 놀라운 상승을 보였고요. 엔비디아도 최근에 시가가 이제 3% 이상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지금의 어떤 국면들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빅테크의 실적이 다음 주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돈의 흐름은 기술적으로 좀 흘러간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면에 반대쪽에 있는 에너지는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뭐 최근 한두 달 동안에 에너지 상승, 에너지 관련주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보였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인텔이 많이 올라왔는데, 인텔이 올라온 것은 그 새로운 CEO, 갤 시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올라왔는데요. 갤 시머께서 이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과거와 영광을 되찾아보자 하는 그런 말 하면서 약간의 이제 그 실적보다는 어떤 그 CEO의 말 한마디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인텔이 올라온 이유는 그동안 상당히 분위기가 침울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새로운 CEO가 오고 또 새로운 CEO가 어떤 그런 힘찬 어떤 구호를 외치면서 약간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텔이나 IBM 실적 나왔나요? 예, 부장님?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뭐그 IBM은요, 제가 얘기했지만 IBM은 실적이 별로 좋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좀 빠졌는데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IBM에 대한 실적은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IBM은 그냥 매출만 보시면 좋아요, 매출. 매출만. 예, 매출이 항상,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째 계속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매출이 증가하지 않으니까 쉽게 외형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런 기술주들은. 근데 일단은 그 IBM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매출이 커지지 않는 그런 모습 보인 것 때문에, 일단은, IBM은 나중에 향후에도 실적을 보시면 그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텔은 실적이 뭐 그만큼만 나왔는데 주가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7나노미터 생산 공정에 대한 지원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게시어가 좀더 힘찬 부호를 외친 건데, 제가 보기엔 실적이 뒤따라와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CEO께서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실적이 좀 좋아진다고 감안한다 그러면 이번 분기보다는 다음 분기를 좀 한번 기대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IBM은 매출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매출이 생각보다 덜 나와가지고 그래서 시간에 걸려서 많이 내렸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지금 특징적인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존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얘기해 주세요. 요즘에 본부장님 아마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늘 얘기하지만 뭐 아마도 아마존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아마존이 사실 빅테크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언제 올라가냐고 막 속터져하신 분들 많으셨는데 이제부터 서서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제는 AWS 아마존 웹서비스 CEO인 앤디 제시의 말 한마디가 조금 더 주가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일단은 40% 이상 분기별로 성장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직 초기 단계다.
시계감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뱅크 아메리카가 오픈주가 또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드디어 4,000달러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일단은 그 빅테크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씩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아마존이 지금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혹시 만약에 주식이 없는 분들은 하나씩 꼭 가져가기를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가 아직도 계속 좀 성장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지표를 보면은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좀 실업 아직까지 뭐라고 일자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90만 예. 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네요. 네, 부족합니다. 부족하고요. 네. 사실 이제 그 한 달 반 전에 70만 건대까지 찍었다가 다시 재차 올라온 네, 거기 네.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3차 확산세가 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직장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80만 건대가 좀 기다렸는데 어쨌거나 90만 건 턱걸이 나왔는데요. 이런 지표가 사실은 이제 뒤따라 줘야지만 당연히 올라오는데 그럼 이렇게 지표가 안 좋아지는데 왜 장이 그렇게 조정 안 받느냐라고 네. 물어보시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빨리 부양책을 더 크게 해달라는 어떤 그런 반대 어떤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오히려 추가 부양책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안 좋아지면 부양책이 나오겠다는 기대감이 일단 증시에 반영되면서 주가는 빠지지 않고 버틴 건데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도 뭐 어쩌다 한두 번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안 좋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안 좋다 그러면 그때는 좀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떨어져야 된다 실업률이 지금 실업 그렇죠. 수당 청구 건수가 90만에서 80만 건이라도 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비트코인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본부장님. 비트코인 예. 비트코인 예, 아마 3만 달러 깨졌다고. 예, 우리 진행자께서도 비트코인 잘 이해 안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잘 이해 안 되는 거니까. 사실 예, 투자 예, 그렇죠. 어렵죠. 비트코인에 네. 대해서 사실 투자도 상당히 좀 어렵고 근데 이제 이런 축이에요. 비트코인 해야 된다는 축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늘 엇갈리죠. 근데 일단은 옐런비 재무장관의 얘기는 뭐냐면 그 가상화폐는 불법 금융 사용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용을 제한한다고 하면서 약간 반대쪽에 의견을 들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나가도 ECB 총재도 역시 이건 약간 규제가 필요한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고성 멘트가 나온 반면 블랙락은요 오히려 투자 적격의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한 번 더 투자해보자. 또 우리가 좋아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아크 인베스트 쪽에는 오히려 또 좋아하는 분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의견이 너무 엇갈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엇갈린 이유는 그동안 잠잠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분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걸 얘기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걸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어보실 텐데 아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비트코인까지 다 이런 트렌드 이해하시는 분들은 투자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올라갔다고 해서 급등했다고 해서 따라가는 건 상당히 좀 조심성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보기에는 참 예. 이 흐름을 이 산업을 비트코인 주식 암호화폐 관련된 얘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투자를 하기 맞습니다. 위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참 저는 김 팀장님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뭐 나중에 얘기 물어볼게요. 다음 코너로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베스트와 워스트를 이번에 지금 금요일마다 항상 종목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좋았고 어떤 종목이 가장 나빴는지 그런 점들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먼저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베스트 종목에서는 넷플릭스 나왔고요. 알리바바 또 GM입니다. 워스트에서는 퀀텀 스카이프 그리고 스냅 니오가 있네요. 이쪽 저쪽도 2차 전지와 그리고 전기차가 있다는 게 저는 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먼저 워스트부터 볼까요? 베스트부터 볼까요? 네, 워스트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워스트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퀀텀 스케이프가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그쵸? 14%가량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퀀텀 스케이프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딱 나오는 게요. 지난 한 달간 판매수 17위입니다. 그만큼 이 스펙 상장한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두고 있는데 역시나 전기차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모두 다 관심을 정말 많이 두시는 그런 데 있어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기업이 이렇게 하락한 데 이유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여론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 12월에 이렇게 배터리 쇼케이스를 발표를 하면서 엄청난 소식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향후 5년 내에
15분 만에 80%가 이렇게 충전이 되는 전고체 배터리, 그런 급속 충전 시 수명이나 안정성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스펙들을 자랑을 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그에 대해서 뭐 시킹 알파와 그리고 포춘지에서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이게 그 배터리가 지금 사용화 되기에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기술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국내 여론이나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잘 이뤄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되게 헷갈려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밑에 보시면 지금 배터리 셀 용량이 굉장히 작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집단 소송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보시면 퀀텀스케이프 그리고 애플워치, 아이폰 12에 관련해서 배터리 셀 용량을 지금 비교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퀀텀스케이프가 보면 애플워치나 아이폰 12보다 이런 지금 밀리암페어 용량이죠. 용량이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 하나 만들려고 하면 10만 개의 배터리 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기술력이다. 아직 너무나 허황된 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미중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스펙 상당한 기업이나 이런 초기의 IPO 같은 경우에 너무 꿈과 희망만 보지 마시고 매출이 정말 나오기 전까지는 오히려 IPO ETF 같은 경우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 ETF가 오히려 지금은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기업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래가 너무 먼저 가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접근보다는 알겠습니다. 이 퀀텀스케이프가 전기차를 구동할 때 퀀텀스페이가 만드는 배터리 셀이 몇 개가 들어가나 요거 양을 봤더니 좀 앞서간 것은 없지 않아 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스냅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스냅은 좀 이 뭐라 그럴까요? 금요일, 목요일로 좀 넘어가면서 그래도 계속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째서 워스트카 궁금하네요. 네, 사실 지난주에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부터 트럼프 개정을 영구 정지한 그런 많은 SNS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에 비해서 스냅이 사실 지난주에는 괜찮았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7%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에 따른 이유는 당연히 선동 우려해서 영구 정지를 시켰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네. 그래도 저희가 스냅을 늘 주목하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밑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지금 이제 2월 4일에 4분기 실적 발표가 되어 있는데 역시나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이 역시나 활성자 수겠죠. 이 활성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스냅에 대해서 가장 좋게 보는 점들이 바로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 그리고 Z세대들 관련해서 가장 많은 활성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트위터나 페이스북보다도 이런 수익 창출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 표가 얼마나 광고주들이 광고를 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11%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보다 2배 이상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시죠. 그만큼 이 스냅을 통한 판매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광고주들이 이 스냅과 함께 협동을 해서 네,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때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대들, 밀레니얼 세대들이 많이 쓴다고 저도 들었고요. 여기서 뭐 베이비 얼굴로, 그러니까 아기 얼굴을 바꿔주는 그런 편집, 그 기능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그래요. 좀 부진했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여전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니오가 나왔는데 니오는 테슬라 다음으로 인기 많은 전기차, 중국 전기차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니오는 뭐 유심히 여지할 필요가 없이 지금 중국 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한 브랜드이죠. 그리고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10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던 그런 종목인데 사실 이번 주에 이런 제퍼리스의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 60달러를 제시를 하면서 중국 전기차 굉장히 핫하고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성장할 것이지만 지금 당장에 있어서 니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굉장히 적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하방 요인에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하지만 중국 시장에 있어서 니오는 역시나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 규모가 2020년에서
1년 사이에 40% 가까이 증가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 와중에 지금 니온은 3%밖에 차지를 하지 못한 중국 시장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도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니온을 계속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지금 주가의 어떤 하락 때문에 워스트로 꼽히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뭐 지금 스냅이라든가 니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은 좀 더 지켜보고 좋게 볼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팀장님 말씀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스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첫 번째는 이번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 맞아요. 넷플릭스입니다. 예, 넷플릭스입니다. 혹시 그 진행자께서는 이 가입이 돼 있으십니까? 구독자입니까? 저 넷플릭스 없으면 못 살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벌써 거의 드라마 보느라고. 앵커도 구독자고, 저도 그렇죠. 구독자고. 네. 그다음에 우리 김동관 선생님 구독자이기 때문에 네. 세 명이 다 구독자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국내에 보게 되면 한국에 지금 750만 명의 가입자가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이 가입자 순증 부분이 지금 북미 쪽은 거의 다 포함입니다. 다만 아시아 쪽은 지금 굉장히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시아 쪽 이머징 마켓 쪽의 어떤 강세를 본다 그러면 상품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이번에도 역시 1년 전보다 3,700명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여러분 내고 있는 그 만 원 얼마가 돈이 모여갖고 한 달에 원으로 치게 되면 20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일단 그래서 요 넷플릭스는요 돈은 어차피 들어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돈을 들어올 때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할부라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들어오기 때문에 돈을 갖고 만약에 제작을 많이 안 하면 돈이 쌓이게 되고 그렇게 쌓이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수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멘트가 나와서 올해 이번에 좀 많이 올라간 건데요. 쉽게 하면 한 달에 매출이 20조 원, 그러면 1년이면 240조 원의 매출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게 나온 것처럼 비싸 나온 것처럼 현금 흐름이 손익 분기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외부 조달 없이 자금 조달 없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그런 멘트가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보시겠지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영업이익도 보시면 9억 달러가 넘어가면서 107%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디즈니 플러스 약간 강세가 나왔지만 여전히 넷플릭스의 강세가 좀 더 나올 거라고도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는 디즈니 플러스하고 넷플릭스의 그 부분을 하는데 약간 디즈니 플러스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약간 가족분들이 볼 수 있는 약간 아이들이 좋아하는 층이라고 그러면 넷플릭스는 약간 폭력적이거나 성인물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 집에 있는 분들 특히 이제 3차 확산이 되면서 집에 있는 분들이 스트레스 심하다 보니까 아동팀과보다는 약간 폭력적인 걸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 겨울에 가입자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경쟁자가 너무 센 경쟁자가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넷플릭스는 굳건하다라는 걸 이번 실적에서 보여줬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가볼게요. 알리바바인데 알리바바는 요즘에 좀 많이 힘들지 않았나요? 많이 힘들었죠. 네. 많이 힘들었는데 실제 정부 당국에서 규제가 좀 심해지고 있고 특히 규제를 딱 집어갖고 정말을 상당히 그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제 이제 3개월 동안에 증마가 아예 안 보였죠. 네네. 이분이 뭐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실제 이제 그저께인가 처음 이제 방송에 나와주면서 현재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실제 이제 아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실종설이 첫 번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엔트그룹 상장 이틀 앞두고 중단했는데 이 중단한 이유가 정부에서 규제가 들어와 중단한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나오다가 주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증마가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만약에 증마가 만약에 정말 악재가 없었고 또 한 가지 엔트그룹에 대한 상장이 만약에 정산이 됐다 그러면 그 밑에 나와 있는 중국 정자상거래 시장 기업은 60%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주가가 빠질 수 없는 기업이었는데 약간 예상치 못했던 증마에 대한 실종설 그다음에 두 가지는 두 번째는 엔트그룹의 상장의 어떤 틀어진 부분들 이런 것들 주가 눌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 끝에 나오는 것처럼 그 소비자와 셀러가 항상 유동성이 큰 시장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중국에 대한 이커머스 시장은 작아질 수가 없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 알리바바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주식 뭐 없다는 분들은 이번 이 김에 좀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알리바바에 대한 부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마윈 회장이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부르시니까 좀 낯서네요. 아, 정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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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말입니다. 미국 주식을 좀 보고 네. 계시기 때문에 예, 그렇게 네. 좀 말씀하시네요. 그래요. 일단 그러면 엔트그룹은 상장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예 물 건너간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은 제가 안 드리려고 하다가 또 우리 진행자께서 물어보시니까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제 이제 그
잭마가 이제 화면에 나왔는데 이분이 직접 나온 게 아니고 영상에 나온 걸 보여주면서 잭마가 이제 아직까지는 실종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그 3개월 동안에 왜 안 보였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 한 가지는 이게 실제 진짜 보스를 본 게 아니고 한 영상을 본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음모론이 좀 있다는 거 그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3개월 동안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금융당국에 뭔가 끌려간 거 아니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증막께서 답을 못했거든요. 답변을 못하거나 이렇게 네. 당황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일단 창립자 혹은 어떤 CEO가 오너의 그런 얘기들이 좀 약간 불안하게 나오는 거 요게 좀 리스크로 계속 작용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알리바바는 알리바바다 그런 흐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베스트3로 GM이 들어왔어요. 예. 아, GM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네네네. 보여줬고요. 아마, 아시겠지만, 현대차도 좋지 않습니까? 요즘 주가 흐름이? 자동차?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좋죠. 네, 그 GM의 일단 자회사인 크루즈라는 기업인데, 크루즈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력을 통해서 상당히 그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더 증가시켰다는 내용이 나와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두 번째인데, 이게 가장 좋은 내용이거든요. GM이 만약에 최초의 전기차를 만든다고 그러면, 전기밴인데요. 그 전기밴을 500대를 페덱스에 인도하는 걸로 지금 계약이 돼 있거든요. 만약에 진짜 잘 만들어지면 잘 팔 수도 있는, 즉 이제 매출이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전기차보다 전기밴이 미국에 상당히 좀 고가를 팔리고 있고 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차량이거든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땅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차를 갖다 옮겨서 그 픽업트럭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 픽업트럭이 얼마나 전기밴을 쓰느냐가 사실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미 GM은 그런 정도 어떤 매출을 좀 어느 정도까지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수직 2,600인데, 여러분 혹시 캐딜락이 어디 건지 아세요? 캐딜락? 캐딜락이 바로 캐딜락 GM? 아니에요? 아, 캐딜락이 캐딜락도 아니냐고요? 네. 그러니까 네. 캐딜락은 그냥 캐딜락 아닌가요? 네. 그게 네. 맞는데, 네. 캐딜락에 대한 전체 100% 지분을 GM이 갖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GM이 쉐보레하고 캐딜락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이제, 캐딜락 메이커, 그 브랜드 살리기 위해서 이름을 안 바꾼 거죠. 근데 이제 그 캐딜락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약간의 전기, 항공 택시? 요걸 만든다고 하는데요. 아, 거기다가 캐딜락. 택시? 예. 거기다 캐딜락 브랜드를 붙인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하늘 날아다니는 택시가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 개발 중에 있지만 만약에 진짜 하늘 날아다니는 택시가 있는데 택시에 딱 캐딜락이 붙어 있다고 그러면 조금은 더 잘 팔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와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또 한 가지 2025년까지 목표를 얘기했는데 미국, 중국 등에서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하는 전기차를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전기차 생산하는데 보통 30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한 다양한 전기차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다 보니까 최고의 종목 3위로 뽑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GM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예, 많이 올랐네요. 그러네요. 예. 하여튼 이번 주는 전기차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좀 봐야 될 거,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거래일에서 미국에서 봐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다행히 그 실적이 없고요. 실적은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다만 이제 금요일날은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그 다음에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수를 한번 간단히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틀 동안 올라왔던 빅테크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오늘까지 올라가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제 바이든 이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같이 그러니까 성장 처음에 성장 다시 같이 들어갔다 다시 성장주로 온 건데 이게 앞으로 성장주에 대한 꾸준한 상승을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잠깐 올라온 것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만약 오늘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빅테크에 대한 상승 여부를 좀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더 올라올 것 같은데 그중에서 네. 사실은 그 실적을 가장 앞두고 있고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는 애플과 아마존을 집중해서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과 아마존 그 지금 빅테크 중에서 가장 눈여겨보시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단 미주매 초이스 한번 또 소개를 해드려야죠. 2주간 네. 또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해 주신다고요. 예, 무료로 볼 수 있는 기간을 14일로 들어갔고요. 네. 14일 동안은 모든 걸 다 무료로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나가시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나가시려고 하면 뭔가 아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계속 들으시면 좋은데 네. 14일 동안은 무료 체험이고요. 14일 이후에는 0.1% 수수료가 올라간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키움증권 MTS를 다운받으시고 거기서 프리미엄이라는 메뉴를 골라서 거기 들어가시면 미즈미 초이스가 있거든요. 신청하고 14일 동안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저희가 이제 최근에 올려드리는 영상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종목만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네. 프리미엄 영상 강의를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2주에 한 번씩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간 것은 1월 19일에 올라간 건데요. 절대 수익추고요. ETF 사선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젠가요? 우리 김수정 대표께서 또 보신다고 했으니까 네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내일 저희가 내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온라인 세미나를 매월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그 온라인 세미나에 대한 강의가 사실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데 네.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미주미 초이스에 가입을 하시면 무료로 볼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제목은 네. 2021년을 준비할 기술 트렌드 3로 저희가 지금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주미 초이스에서 미국 주식을 보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많이 강조를 해주셨네요. 그래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요즘에 종목만 이렇게 딱 드리는 것보다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리는 걸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딱 맞춤형으로 지금 미주미 조이스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